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고양시 백석동의 도로 치마 복구 현장과 강남대로에 들어선 푸드트럭존의 모습을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명과 암을 짚어봅니다. 3월 29일 수요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땅거짐이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도로 일대에 대한 복구공사가 시작됐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나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초구가 강남대로에 푸드트럭존을 운영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풀어야 할 숙제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어젯밤 8시경 서울 중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노인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방법을 위클리팁에서 살펴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고양시로 가봅니다. 지난달 땅거짐 현상이 일어나 한 달 넘게 통제된 고양시 백석동 도로가 이번 주부터 복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백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복구 공사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굴삭기 등 대형 장비들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공사장과 도로 사이 차수벽 설치가 한창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이 백석동을 연결했었죠. 그때 이 도로 치마 원인도 함께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안전진단기관의 진단 결과 지하수는 지하 20m 지점에서 유출이 됐고 주요 원인은 흙막이 벽 정밀 시공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고양시는 부실 시공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여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석동 도로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복구공사는 도로 복구와 공사장 보강공사로 나눠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보강공사는 저압의 트윈제 공법으로 차수벽을 설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공사장과 도로 집안 사이에 벽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 복구는 현재 6차선 가운데 터미널 방향 3차로만 우선 임시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도로가 공사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도로 집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구 방식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로 밑에 그라우팅, 즉 시멘트를 봉양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한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전면 개통은 공사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는 5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상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백석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본격적인 도로 이용은 5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로 가봅니다. 이 북경의 왕푸진 거리라고 하면 이 먹거리의 골목으로 유명하죠. 서초구가 이 거리와 같은 명소를 조성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지정한 푸드트럭 존인데 자세한 모습과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지금 저는 서초구에 있는 강남대로 푸드트럭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강남대로의 푸드트럭존 어떻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 하면 한 번쯤은 노점상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네, 서초구에서는 이 중앙에서 이제 대부분 영업할 수 있는 그 노점상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화단과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푸드트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푸드트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면은 그 바로 이 골목길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이게 바로 푸드트럭인데요. 일반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 트럭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선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입니다. 예. 자, 푸드트럭 지금 뒤에 있는 푸드트럭은 문을 연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는 언제 문을 여는 겁니까? 네, 푸드트럭의 운영시간 정말 궁금하실 건데요. 네. 네,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이런 푸드트럭은 현재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12시에 문을 열고요. 네. 빠르면 오후 7시에서 8시, 늦으면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시간대면 이 강남대로가 가장 붐비는 시간인데 통행에 지장이 없을까 좀 궁금한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서울 곳곳에 이 보행자 걷고 싶은 도로라고 해서 인도폭을 넓히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푸드트럭이 보행에 불편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대로 사실 그 서울시에서는 보행 도로를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들이 걷기 좋은 도로를 많이 확보하는데 이제 중점을 이제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또한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서 같이 이제 봉참을 했습니다. 과거 서초구에는 거의 40개 이상 되는 노점상들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자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는 그 노점상들 중에서 푸드트럭을 전환한 전환을 유도하고, 그리고 청년층 중에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이런 푸드트럭이 이렇게 조성됐는데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길가를 보시면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예. 푸드트럭이 위치해 있는 건 길가 이제 옆면 구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 화면에서 메뉴를 보니까 뭐 분식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다른 곳과는 다른 색다른 메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주로 보시는 것처럼 떡볶이와 그리고 튀김 그리고 오뎅, 김밥 등과 같은 이런 대부분의 그 분식 위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메뉴의 특색은 없는 것 같은데 장사는 잘 되는 편입니까? 네, 그 푸드트럭존은 현재 강남대로에서 총 세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첫째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고요. 둘째는 강남역 9번에서 10번 출구 사이. 세 번째는 서초초등학교 인근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네. 장사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상인의 경우에는 1일 그 판매 그 수익 금액이 대략 네. 50만 원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20만 원 정도밖에 이제 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그건 바로 자리에 따라 이제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실제 보기에 유동 인구는 많진 않지만 이런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곳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장사는 잘 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푸드트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서초구에서 인정한 이동식 노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주변의 상가들과 마찰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상가와의 마찰,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일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위치하는 이 길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술집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푸드트럭 자체는 간단하게 길거리를 이동하면서 음식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술집과는 사실 크게 마찰이 일어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인터넷을 통해 좀 이제 얘기들이 올라오는 것은 이런 노점상, 즉 이렇게 푸드트럭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그리고 지나가는 예. 어떤 불편이 있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용 기자, 이 좋은 목을 돌아가면서 장사한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자리에서 고정으로 장사하는 운영자도 있는 만큼 이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수 요소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쟁력,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떤 걸 판매하느냐에 따라 메뉴의 네. 다양성이나 차별성도 어떤 장사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군은 지난 24일과 27일에 유명 셰프를 초빙해서 강연을 네.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강연회를 통해서 이 푸드트럭 운영자들 대상으로 어떤 요리의 비법을 전수하고 그리고 운영의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이제 어떤 기대도 됐습니다만 사실 막상 이들이 바로 어떤 큰 변화를 이루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대부분 어떤 지금까지 이어왔던 운영 방식들, 그 영업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큰 변화가 좀 이제 초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에 있는 강남대로 푸드트럭 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재용 기자가 복귀할 때 저 푸드트럭에서 좀 분식을 사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서초구 이재용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8시경 서울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70대 이모 씨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경 경기도 파주의 민가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경기도 일산의 한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 전화국 사거리에서 차량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40대 김모 씨와 동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엑센트를 운전하던 20대 전모 씨와 동승객 1명이 허리와 꼬리뼈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두 대가 각각 역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 속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코너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성수 수제화 거리로 가봅니다. 성동구는 지난 2013년부터 수제화 산업에 관여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는데요. 성수 수제화 산업의 오늘을 짚어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성동구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성수역에 있는 프롬 SSA 매장에 이어 뚝섬역 근처에 B 매장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성수역에서 뚝섬역에 이르는 거리를 연계해 수제화의 본고장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B 매장,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B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매장이 완전히 비워져 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매장이 조성되기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B 매장 일대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인데다 보행로가 좁아 구두 매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가 월 25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했지만 상인들은 그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거 이제 하고 나서 뭐 거기 몇 번 했는데 아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긴 아예 다른 데가 아닌데 원래는 이 건너편에 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성동구가 추석을 맞아 열리는 수제화 할인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백화점 못지않게 퀄리티가 높은 수제화를 부담 없는 가격에 판매한다고 써 있습니다. 구는 이 행사 전에도 2015년 9월 수제화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행사에 진열된 구두의 70% 이상이 성수 수제화가 아닌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구가 업체와 구두를 검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중국산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해갖고 왔는 신발을 그래서 팔았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브랜드 중에 중국산이 한 7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 차원의 명장을 선발했는데 업계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심사위원도 공신력이 없어 업계 종사자 간 분란만 조성했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만들었어도 아, 이 사람이 제일 잘했다. 인정이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그 단합을 그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사람한테 점수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성동구가 수제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성수 수제화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었던 2013년부터입니다. 4년이 흐른 현재 구가 관여하면서부터 오히려 수제화 산업이 침체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엄청 컸죠. 전 자신 있습니다. 왜? 이 거리를 처음부터 나는 기획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구청이 오히려 개입함으로써 거리가 더 죽었다. 죽고 서로 와해가 되고 단체장이 우죽순원 생기면서 헐떡고. 여러 가지 업체 4분 5열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창구가 단지 창구라면 그게 가능하는데 뭐 중기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또 서울시를 바라보는 사람, 성동구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관성 이런 가운데 수제화 거리는 되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조성엽입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가 이곳 성수 수제화 거리에서 구두를 사 신어봤다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가격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나면 한번 가볼 생각인데 계속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네요. 이 성수 수제화를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조성혁 기자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성수 수제화 산업. 그렇다면 이곳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구는 일단 외형적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구두 거리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수제화 거리만 할 수 있게끔 아치, 구두 화분 또한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화업자들은 외형적 지원은 부수적일 뿐이라 입을 모읍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안은 전공법입니다. 즉 좋은 재료로 양질의 구두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간 자금이 없어 값싼 재료를 선택하는 통에 전체적인 구두 품질이 하락했다는 것. 여기에 가격 역시 비교적 고가인 20만 원대 이상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수제화 가격이 중국산과 브랜드 구두 사이에 어중간한 가격인 만큼 소비 심리를 동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가는 너무 외국에서 많이 해가 오고 막 가격 싸움이 심해서 조금 우리 업계가 자체에서도 좀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조금 고가 브랜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돌아올 듯 돌아오지 않는 성수 수제화의 봄. 그들은 오늘도 지난날의 영광을 실어다 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경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발생해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자, 이불로 현재까지 주택 29가구가 전수됐고 14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70대 노인 한 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실은 추후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TV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3만여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4, 5분이 지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시작되는데 4분 이내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활용하면 생존율은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4분의 기적,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한 구청의 구내식당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노인이 구청 직원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의식이나 호흡,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비정상적인 호흡이나 경련 발작이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이럴 땐 지체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119에 신고합니다. 다음엔 양쪽 젖꼭지에 가상의 선을 그어 정중앙을 확인하고 깍지 낀 손에 손바닥을 위치시킵니다. 팔꿈치는 곧게 펴고 어깨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압박 깊이는 최소 5cm 이상, 분당 100회 이상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갈비뼈를 최소한도로 덜 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손꿈치로 하게 되는데요. 손꿈치는 요 부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은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마를 젖힌 손으론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데 두 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7, 28, 29, 30.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로 해주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면 됩니다. 공공장소에 하나쯤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내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올 때까지 2분에 한 번씩 5번 정도 하면 됩니다. 자동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사람이 환자에 타고 있으면 보호자 리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심장 쇼크를 주는데 환자한테 쇼크를 줘야 되는데 보호자가 잡고 있을 때 보호자가 충격을 먹습니다. 의식 확인과 119 신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사람 살리는 생존 사슬입니다. 저희 위클리 팁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사소하지만 알찬 정보 또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클리 TV였습니다. 16년 전 오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 새로운 영종도 하늘길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최고의 공항, 대한민국의 글로벌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하늘길이 넓어진 만큼 우리 내부적인 세대 간 이념 간의 소통의 길도 넓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